이사하는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, 어렵고 복잡한 이사 준비 오늘 한 번에 싹 담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장일아입니다. 오늘은 SH 입주사전 이사편으로 찾아뵈었는데요. 요즘이 한창 이사 시즌인 만큼 새로운 집으로 이사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SH에서 직접 이사하기 전 사전 준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부터 전해드릴 얘기는 공공, 민영, 개인주택 상관없이 이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데요. 먼저 이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부터 알려드릴게요.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이사를 결정한 만큼 어떤 날을 이사 날로 정할까 고민이실 텐데요. 그 혹시 손 없는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손 없는 날은 악귀가 활동하지 않는 날로 예로부터 새로 이사를 갈 때 더 좋은 행복과 번영이 오기를 바라는 풍습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때문에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가 많으시죠? 이와 같이 3, 4월에 있는 손 없는 날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손 없는 날이 얼마 없는 만큼 다른 날보다 비싼 경우가 많은데요. 이게 비용적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은 손 없는 날에 비해서 평일을 이삿날로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사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이사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좋은데요. 이사 업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 리스트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. 또한 가구나 가전을 새로 들이실 예정이시라면 최소 한 달 전에는 꼭 구매를 하셔야 원하는 날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사가 막바지로 온 일주일 전에는 불필요한 옷과 물건은 정리를 하시고 입주 청소 예약이나 주소지 변경 등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또한 이사 당일 혼란 없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가구 배치 계획을 세우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사용, 그리고 사다리차 주차 여부 이런 거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삿날에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정말 속상하겠죠? 그렇다면 이사 전날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은 따로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냉장고와 세탁기를 가져가기 쉽게 정리를 해놓고 남은 이사 잔금을 지불해야 하니까 뱅킹 한도 체크도 하시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현금을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드디어 이사 당일이 다가왔을 때는 정신없어서 놓치고 가는 것들이 많은데요. 걱정하지 마시고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사를 무사히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마지막 날까지의 공과금 및 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. 각 청구서에 기재된 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요금 확인 및 납부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. 쓰레기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쓰레기 봉투를 구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사 전에 다른 지역의 쓰레기 봉투는 버리지 마시고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 후에 타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 스티커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또한 이사 후에 꼭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고 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전학 절차를 함께 준비를 해주세요. 생각보다 준비하고 체크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무사히 이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은 이사 꿀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앞으로는 돈 들여서 헌옷이나 가전, 가구를 버리실 필요가 없습니다.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나 헌옷 무료 수거 업체를 이용하셔서 무료로 버리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팁은 포장이사 피해 상담 서비스입니다.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 사이트로 이사 시에 파손, 분실, 계약 불이행 등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사 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면 피해 신청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? 세 번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KT 무빙 서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소지 이전을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. 이사 후에 우편물이 다른 곳으로 가면 곤란하잖아요.
KT 무빙 서비스는 KT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사용 가능한 서비스로 따로 회원 가입 없이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왼쪽 상단에 주소 검색을 한 후에 제휴사 및 신청 정보를 입력하시면 간단히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. 아파트의 경우엔 보수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미리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로 청구를 하는데요. 세입자의 경우엔 이사를 갈 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관리비 고지서를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은 소확행을 느낄 수 있는 꿀팁입니다. 바로 가상가구 배치인데요. 가상으로 가구를 배치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으니까 입주 전 최고의 조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완벽한 이사 준비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. 꼼꼼하게 계획해서 이사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!